우리 며느리가 네. 몇 년 전부터 미국에서 네. 한국에 나가면 이분을 꼭 찾아가 봐야 되겠다고 진짜요? 생각을 네. 했는데 근데 아. 내가 이분이나 좋은 것 같아. 아. 어? 자기가 찾던 분이 이분인데 아, 그래요? 나보고 어디서 네. 찾았냐 그래서 네. 유튜브에서 찾았어. 유튜브가 인연을 만들어주셨는데 어, 그래서 지금 내가 네. 너무 마음에 드는 헤어 컷을 아. 해보고 싶어가지고 아, 네. 원장님 우리 유튜브에 네. 소개도 하고 네. 아. 야매주부 오미연은 호기심 대마왕입니다. 특히 미용과 관련된 헤어 아티스트 분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머리에 관심 되게 많죠. 노인 되면 머리를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 유명하다는 헤어샵은 안 가본 데가 없을 지경이죠. 아주 내가 따라다니는 게 아주 지쳤어요. 오늘도 숨어있는 헤어 맛집 제이드 헤어의 김상희 씨를 만났습니다. 머리 길이도 너무 짧으면 볼륨이 안 생겨요. 뭘 이렇게 해서 그래도 길이가 있어야 볼륨도 생기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길이 자체는 너무 짧게 하고 싶진 않고요. 본 영상은 제이드 헤어 김상희 씨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어떠한 광고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난 개인적으로 불만이네. 만들긴 내가 만드는데 왜 대가를 안 받아? 에이씨. 지금 쓰는 아로마는 오일 회사부터 써도 될 정도로 안전한 아로마라서 본격적인 헤어커트를 하기 전에 샴푸를 하잖아요. 시상해 시상해. 샴푸만 한 20분을 하더라고요. 저는 멀리서 보니까 무슨 닭 잡는 줄 알았어. 뜨거운 물로 머리털을 다 뽑는 줄 알았는데 두피 마사지를 저렇게 오래 하더라고요. 안 일어나고 싶어. 야매주부. 나는 사실 이 앞머리는 좀 안 자르고 싶어. 길르고 네. 싶어요. 네네. 네. 좀 이렇게 길게 해서 이렇게 네. 떨어지는 거 좋고 네. 여기는 좀 가벼웠으면 아, 좋겠고 내 네. 생각에는 그쵸? 늘 내가 드라이 할 때 신경 쓰는 그게요? 게 여기를 네. 세우는 거를 되게 네. 신경을 네. 엄청 쓰는데 네. 잘 안 써요. 네. 사실. 머리를 지금 길이를 자르긴 하는데 제가 막 다 잘라내는 길이를 자른다기보다는 길이는 이렇게 유지할 거고요. 여기에 You said that you needed me like a cargo you will carry me. 이제 이쪽만 잘랐는데도 여기가 좀 많이 가벼워졌고 사업은 15년이고 이제 총 경력은 31년 됐죠. 아, 강의는 원래 7년 정도 학교에서 계속 했었는데, 대학교에서 미용과 교수였는데, 사실은 외부 그 디자이너들을 가르치는 강의가 너무 많아서, 그 미용인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요. 얼굴형이 이런데 뭐 이게 어울릴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은 얼굴형은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이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나이보다 그분의 라이프가 어떤지, 직업이 어떤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 오늘 예쁜 물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커트나 컬러는 한번 하면은 최소한 두 달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평소에 했을 때 얼마나 그게 재현이 잘 되고 실현이 되나. 그래도 조금만 손질을 하면 좀 손질이 쉽게 뭐 모양도 좋고 다 좋은 상태라고 하면은 커트만 잘해도 퍼머를 안 해도 사실은 굉장히 쉬워요. 손질이. 사회적 동물.
선물이라 사실은 난 이게 더 좋은데 사람들이 이게 더 예쁘고 어울린다 자꾸 그러면 사실은 또 그걸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 직업적으로 내가 그게 더 안 어울리는데 불구하고 직업적으로 그걸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다 고려를 해서 해야지 그분이 제일 만족하는 거지. 어때요? 야매주부. 자 지금 하고 계시는 네. 그 유튜브의 이름은 뭐예요? 아 저 제이드 뷰티라는 유튜브를 하는데 사실 선생님이 제 유튜브를 보고 오셨다고 해서 저 깜짝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헤어 의상의 가치 제이드 뷰티 김상입니다. 저는 제이드 뷰티 살롱 대표이며 웰라 프로페셔널즈 아시아 리전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한 개 본 거 아니라 막 커트하는 섹션 하나하나를 다 보셨다고 해서 아 뭐든지 대충은 안 하시고 진짜 열심히 하시고 공부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으신 분이구나. 왜냐면 하나를 봐도 다 알잖아요. 그죠? 네, 그 덕분에 선생님을 만나게 됐네요. 아니요. 네, 선생님. 네, 네. 아, 저도. 제가 오늘 네. 한 시간 동안 쭉 촬영을 해서 네. 이제 다음부터는 저희 누님 제가 잘라드릴래요. 아, 네. 아니, 맞아요. 똑똑한 분들은. 그래서, 아니, 그래서 미용사들이 긴장하긴 해야 돼요.